생생네트워크 첫 소식입니다. 주택가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전 청소년 대안학교 시설을 임대해서 아직도 마치 대안학교가 있는 것처럼 눈을 속여왔는데 우수 고객들을 상대로만 비밀리에 영업을 해왔습니다. 박상돈 기자입니다. 구리 남양주 민들레 학교라는 간판이 걸려있는 건물. 한 남성이 나오더니 누군가를 데리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건물 안쪽에 들어가자 있어야 할 교실은 보이지 않고 게임기만 가득합니다. 사행성 게임인 바다 이야기입니다. 자, 각자 다 신분증 좀 꺼내주세요. 주택가에서 청소년 대안학교 간판을 내걸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57살 박모 씨 등 3명이 붙잡혔습니다. 게임장 운영은 지난달 중순부터 2주간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 청소년 대안학교로 이용되던 곳을 임대해 바다 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한 뒤 불법 게임장으로 운영한 겁니다. 청소년 대안학교 등의 간판과 스티커는 고스란히 불법 게임장으로 위장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발각될 것에 대비해 서로의 휴대전화번호를 저장하지 않았고 문자메시지 광고로 고객들을 끌어모은 뒤 업장 밖에서 내부로 안내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게임장의 실제 소유주가 따로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돈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양보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난폭운전을 하고 심야에 피해 차량을 찾아가 유리창에 오물을 투척한 혐의로 37살 여성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11일 광주 광산구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32살 여성 A 씨의 차량을 500m가량 뒤쫓아가며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A 씨 차량을 앞지른 뒤에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은 박 씨는 같은 날 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A 씨의 승용차 앞유리에 음식물 쓰레기와 개똥을 던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용하던 농촌 시골 마을에 고속도로가 관통하면서 수십 년 이웃이 남남이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300년 된 동네가 두동강날 위기에 처하자 주민들은 노선 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마을 한복판으로 봉담 송산 간 민자 고속도로가 통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도로가 뚫리면 마을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주민들은 도로 및 지하 통로로 오가야 합니다. 300년 이상 마을을 이루고 살아온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고속도로가 나면 마을이 두동강이 나고 소음 진동 분진을 위해서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고속도로 절대 반대를 합니다. 인근 팔탄면 하저리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을엔 새로 건설될 민자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가 만나 분기점이 설치되고 민자고속도로가 마을 한복판을 관통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상을 노린 공장이나 주택이 마구 들어서고 있습니다. 도로 예정 부지에다가 전원주택이나 공장 부지들을 마구잡이로 화성시가 허가를 내주는 의도는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국토부는 계획된 노선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노선을 검토해가지고 시장 편입이 적고 경제적인 교육을 선택한 거였고 시민들은 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노선 변경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축산물 판매업소와 가공업소 등 245곳을 점검해 법규를 어긴 5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 12건, 유통기한 경과 9건, 표시기준 위반 8건 등입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 674kg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으며 평택의 또 다른 업소는 무허가로 수입산 축산물로 사고를 끓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선거 유세 열기가 고조되면서 유세 소음에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에서 경찰이 접수한 유세 소음 관련 신고는 2,100여 건에 달했습니다. 하루 평균 530건이 넘는 겁니다. 또 유세 소음 문제는 폭행 시비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주말인 2일 오후 서울 마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는 유세 차량이 확성기를 이용해 유세를 하자 한 주민이 시끄럽다며 따지는 과정에서 주민이 선거운동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선거전이 달아오르면서 후보자의 정보를 담은 현수막과 벽보 훼손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이러한 일이 더 잦아질 수 있다고 보고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중배 기자입니다. 야심한 시각, 술 취한 젊은이 3명이 다리를 건너는 듯 하더니 다리 난간에 걸린 총선 현수막을 떼어냅니다. 20살 A씨 등 일행 셋은 경찰 조사에서 취기에 그냥 뜯었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정보를 담은 현수막과 벽보가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취기에 정치 혐오 때문에 아니면 그냥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곳곳마다 뜯겨지고 훼손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정치색이 작용하는 경우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겨냥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 분위기 조성을 가로막고 공정선거를 해치는 위법행위. 특히 정치 신인에게 벽보와 현수막은 후보자 정보를 알릴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 같은 훼손 행위는 정치 불신과 무관심, 혐오를 부추기게 돼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연합뉴스 김중배입니다. 교육부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세월호 2주기 계기 교육에 대해서 정치적 수단의 성격이 있다며 불허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전교조가 만든 4.16 교과서는 정치적 수단의 성격을 지닌 자료인 만큼 학교 현장에서 교육 자료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교조가 교육부 금지 방침에도 4.16 교과서를 활용한 세월호 계기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재차 불허의 뜻을 강조한 겁니다. 한편 경기도와 제주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세월호 2주기 계기 교육을 학교와 교사의 자율에 맡겨 진행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최근 저서에서 로스쿨 입시 청탁을 언급한 심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입시 청탁이 많다며 모 사립대 교수는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했고 소위 인류 로스쿨이라면 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청탁이 입학으로 연결된다 단정짓기는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모 동료 교수가 한 변호사의 아들을 꼭 합격시켜야 한다며 동료들을 찾아다녔다는 저수 속의 언급은 들어서 아는 내용이라며 사실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신 교수는 다만 지난 3일 SNS를 통해 해당 학생이 부정 입학한 증거는 없다면서 이에 대해 학생과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GPS 혼신 신호를 보내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조업절을 맞은 서해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해경은 경계태세를 강화하면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고 중국의 불법 조업 단속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서해에 해경 기동전단함정이 긴급 출동합니다. 베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 어선을 발견하고 불법 조업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해경 특공대원이 직접 배에 올라 허가증부터 조업량, 불법 장비 사용 여부까지 꼼꼼히 살피고 난 뒤 배를 보내줍니다. 지난 3일부터 태안해역에서 경비활동을 벌이는 3000톤급 함정 3015함은 24시간 서해를 지키며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또 최근 북한의 전파 교란으로 GPS가 혼선을 일으키자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해경 함정은 자체 항법 장치로 운항에 큰 이상이 없지만 문제는 어선입니다. 소형 어선들의 경우 GPS 불통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월북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서해역 상황을 직접 둘러보면서 북한의 GPS 교란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안전처는 동서해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들과 항행하는 여객선이 항로착오로 NLL을 넘어가는 경우를 대비해서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꽃게 조업이 많아지는 다음 달부터 NLL 주변으로 해경 함정과 특공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팽재용입니다. 휴전선 주변에 매설된 지뢰가 터져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한국에 온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이혜용 기자입니다.
강원 양구군 해안면의 한 농경지. 인삼밭 너머로 경찰의 통제선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4일 50대 카자흐스탄 근로자가 지뢰 사고를 당한 곳입니다. 이 근로자는 개울에 잠시 들어갔다가 지뢰로 보이는 폭발물이 터져 발가락 4개를 순식간에 잃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지뢰 사고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고가 난 곳은 지뢰를 매설한 곳이 아니어서 평소에도 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러 다니던 곳입니다. 아, 그건 잘 높이 그래서 떨어져 왔지. 저 땅굴 나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해놨을 거예요. 그랬더니 비 오면서 떨어져 왔지. 전문가들은 지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해당 지역만 출입 통제하는 식으로는 피해자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외국인이 처음 당한 지뢰 사고인 만큼 이들을 위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이제 노동자로 와서 살면서 그런 데 대한 무슨 그 옛날 사고 났다는 얘기도 잘 모를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디가 지뢰지대인지 어디가 지뢰지였던지 이런 것도 모를 거고 그리고 한글로다가 다 이제 그렇게 돼 있으니까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런 어떤 경고라든가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수많은 내국인의 목숨을 앗아갔던 우리나라의 지뢰가 이제는 외국인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혜용입니다. 산비탈을 따라난 계단식 집들이 이색적인 풍경을 만들어내는 부산의 관광지 감천 문화마을.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한복을 입고서 이곳을 둘러보는 게 유행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감천 문화마을의 신관광 풍속도를 차근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복을 입은 여성들이 발랄한 포즈를 취합니다. 색동 저고리를 입은 서로의 낯선 모습에 웃음을 터뜨리고 이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려고 연방 셔터를 누릅니다. 그리고 외국인 분들이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막 사진도 같이 찍자고 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기분 좋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한복 다시 입어보니까 너무 설레고 예쁜 것 같아요. 감천 문화마을에 한복 패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복을 사랑하는 지역의 청년들이 이곳에 한복 대여점을 차리면서 시작된 변화입니다. 매년 부산 관광 명소에서 한복 알리기 행사를 여는 이들이 감천 문화마을에도 대여점을 차렸습니다. 일 가까운 일본을 보고 젊은 친구들이 유카타나 기모노를 입고 문화를 만들고 축제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큰 놀라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들도 한복이라는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축제든 데일리 룩이든 친근하게 친숙하게 가까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복을 대여하며 받는 소정의 수익금은 다른 한복 행사를 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차근호입니다. 경남은행이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테일 붕붕데이를 가졌습니다. 손교덕 경남은행장과 임직원들은 경남 거제와 창원 기업을 직접 찾아가 급여 통장 개설 등을 상담했습니다. 경남은행은 리테일 붕붕데이 행사가 활성화되도록 지역 기업체에 방문 요청을 접수해서 본부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변에 육아하는 아빠, 이른바 육아빠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육아빠를 겨냥한 상표가 뜨고 있습니다. 정윤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거나 아이를 안고 장을 보는 아빠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놀라운 광경이 아닙니다. 육아에 있어 조연에 그쳤던 아빠들이 조금씩 육아의 공동 주연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남성 육아휴직자가 2012년 1,790명에서 지난해 3배 가까운 4,872명으로 늘었습니다. 육아 관련 상표에서도 이런 육아빠의 활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이 육아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업 상표 출원 동향을 분석한 결과 아빠나 대디 파파처럼 아빠 관련 문구가 들어간 상표 출원이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281건에서 최근 5년 동안엔 2.4배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아빠가 육아를 전담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한 2013년엔 아빠 관련 상표 출원이 전년보다 60% 이상 늘었습니다. 육아에 있어서 아빠 파워가 계속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점점 많은 아빠들이 직접 육아용품을 선택하게 되면서 육아업체들에서 아빠를 겨냥해서 이른바 아빠 마케팅을. 아직은 엄마 브랜드가 아빠 관련 상표보다 4배 가까이 많지만 아빠의 취향을 고려한 상표가 육아빠들의 부성애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네, 이번엔 고향 소식을 지역 신문으로 알아보는 클릭 전국은 지금입니다. 오늘은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중국 민항기가 김해공항 신어선 충돌 부담으로 인천공항으로 회항한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일보가 한국공항공사의 항공통계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회항 등으로 인한 김해공항의 운항 지연이 타 공항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김해공항의 경우 회항을 포함한 기타 사유로 인한 지연 건수가 395건이었는데 이는 전체 지연 건수의 8.44%를 차지하며 김포 제주공항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 연결편 지연, 기상, 항공기 정비 등은 3개 공항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공항에 비해서 회항이 많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공항공사 측은 회항 건수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해공항의 구조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데이터베이스 축적과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어서 국민 안전을 외면한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소식입니다. 정부와 전북도 내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들이 3D 프린팅 산업을 키운다며 각종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공공 차원의 도내 3D 프린팅 산업 인프라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지만 프린터 기기라는 고가의 장비와 재료를 갖추고서 이를 유지 관리할 인력을 보유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또 산업용 3D 프린팅 플라스틱 원자재 가격도 1kg당 40만 원에 달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3D 프린터기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기까지 세심히 지켜봐야 하고 이를 수작업으로 일일이 사포질을 해서 다듬어야 하는 인력 등의 공정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업체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도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생생네트워크 오늘 준비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